첫 번째 퀴즈의 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이발사 아르투노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르투노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투노 자신을 제외한 어떤 거주자 X에 대해서도 그죠? 그 사람이 아르투노를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딱 그 경우에만 그 사람을 면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If and only if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아르투노를 면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을 아르투노는 면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죠. 달리 표현하면 아르투노가 만약에 X를 면도를 시킨다면 그렇다면 X는 아르투노를 면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아르투노가 X라고 하는 사람을 면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는 X는 아르투노의 면도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패러독스가 됩니까? 아니죠. 패러독스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아르도노 달리. 이 경우에는 어떤 X가 로베르토에게 로베르토를 면도를 시켜주면은 로베르토도 면도를 시켜주고 아니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패러독스인가요? 이것도 역시 아니죠. 세 번째 이건 뭐죠?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 마을에 아르투노와 로베르토가 둘 다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하나 더. 그래서 자, 마을에 아르투노,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있어요. X. 그것도 X가 있어요. 이 X가 아르투노에게 면도를 시켜주면은 아르투노는 X에게 면도를 하지 않고 얘가 얘에게 면도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얘를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로베르토는 반대죠. 로베르토는 X가 R에게 로베르토에게 면도를 해주면은 로베르토도 해주고 얘가 안 해주면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둘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만약에 아르투노가 로베르토의 면도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로베르토는 무조건 하고 자기를 면도시키는 사람을 면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를 면도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A는 어떤 사람이죠? A는 X 어떤 관계입니까? 이 X가 R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A는 자기가 면도시키는 사람으로부터 면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책에서는 incompati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루션 부분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 없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